여러분, 영어 단어 20개를 단어뿐만에 오늘은 그 예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느덧 1200개 단어까지 외우게 되었습니다. 중복 없이 1200개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단어 10개씩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단어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ent, Content, Converse, Sour, Double, Erase, Grateful, Laughter, Uncomfortable, Wound. 네, 이렇게 단어 10개를 가지고요 오늘 아저씨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 뭐가 있었어? 예, Converse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지? Content, 그 다음에 여기 Comment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Uncomfortable 했지요. 그래서 Wound 했지. 근데 Laughter 했네. 그래서 여기 뭐 더블로 Sour, 그치요? 그래서 Erase 하는 방법이 뭐라고? Grateful 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다 외워졌는지 이제 뒤에 나오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가 바로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외워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코멘트 컨텐트 Converse, Sour, Double, Erase, Grateful, Laughter, Uncomfortable. Wound.